이들 가운데는 멕시코를 거쳐서 쿠바에 정착한 이들도 있었습니다. 이른바 애니깽의 후예들. 사회주의 국가에 산다는 이유로 모국을 찾지 못했던 이들. 일본의 압제가 시작되던 1905년, 돈도 벌고 공부도 할 수 있다는 신문 광고에 속아 멕시코로 농업 이민을 간 1033명의 한인들이 있었습니다. 그중 288명은 멕시코의 열악한 애니깽 농장을 떠나 쿠바로 이주하게 되었는데요. 쿠바에서도 멕시코와 다르지 않은 노예 수준의 노동 조건과 어려운 상황이 이어졌어요. 이들 중 한인의 아버지 임천택 씨가 있었는데요. 대한인 국민회 쿠바 지방회 회장이던 그는 한인들과 함께 한국으로 독립운동 지원 자금을 전달하기도 했어요. 그들이 8년간 보낸 독립운동 자금은 무려 1489원 70전으로 김구 선생의 백범 일지에도 기록되어 있습니다. 독립운동가이기도 한 임천택 씨는 두 살에 한국을 떠나와 한글도 제대로 깨우치지 못했지만 대한인의 정신을 지키고자 한인 학교를 운영하고 한글과 문화를 알리는데도 앞장섰어요. 이런 아버지의 정신을 이어받아 쿠바 혁명을 이끌었던 이는 바로 새로운 이모 임입니다. 한국 이름은 임은조. 남미 한인 최초로 쿠바의 법학대학을 다니기도 했던 그는 체게바라, 피델 카스트로와 함께 1959년 쿠바 혁명의 주역으로 활동했습니다. 혁명 후에는 쿠바 정부에서 산업부 차관을 맡으며 쿠바 한인들의 정신적 지주가 되기도 했죠. 이후 아버지의 뜻을 이어받아 쿠바 한인회 재건과 정체성 확립에 나서기도 했습니다. 전 뉴욕 무역관 변호사이자 재미동포인 전우석 감독은 우연히 방문한 쿠바에서 헤로니모의 후손을 만나게 되었는데요. 코리안 디아스포라의 상징적인 인물이라는 헤로니모의 이야기에 감명받아 영화를 제작하게 됐다고 합니다. 감독은 헤로니모를 통해 같은 재외동포로서 한국 밖에 사는 한인들이 가져야 할 정체성은 무엇인지 고민했다고 해요. I think it was a sense of wanting to find myself, my identity, and a place of belonging. Just as how Geronimo tried to find his place as a Korean Cuban in the Cuban society. 조국의 땅을 밟아본 적 없는 쿠바 한인들에게 100년 넘게 이어온 코레아노 정신. 열악한 환경에서도 그들의 정체성을 잡아준 건 가족과 자신의 굳은 신념이 있기 때문 아니었을까요? 1960년대부터 70년대까지 경제 발전을 위해 해외로 파견된 이들도 있었습니다. 바로 파독광부와 간호사인데요. 6.25 전쟁 이후 붕괴된 재반, 높은 실업률, 부족한 자본으로 한국 경제는 매우 열악한 상황이었습니다. 그 시기 놀라운 고속성장 가도로 달리던 독일은 근로자를 모집하게 되죠. 그렇게 독일로 떠나게 된 우리나라 근로자는 약 2만 명에 달했습니다. 광산 지하 1000m, 40도를 웃도는 찜통 더위에 막장 생활을 견디던 광부, 말도 통하지 않는 곳에서 환자를 돌봐야 했던 간호사. 그들이 1965년부터 75년까지 한국으로 송금한 금액은 총 1억 1530만 달러. 한국 경제성장에 미친 기여도는 10% 이상에 달한다고 합니다. 이들의 희생이 한국 경제 발전과 함께 한국을 알리는 기회가 된 셈이죠. 파독광부 아버지와 파독 간호사 어머니 사이에서 태어난 김현우 씨. 독일에서 태어나 10개국 이상의 국가에서 자라며 정체성에 대한 혼란을 겪었다고 합니다. 하지만 그의 부모님은 한국 여권을 포기하지 않았고 한국말을 가르치고 한국의 문화를 가르쳤습니다. 그런 부모의 노력이 자신의 정체성과 역할을 확립하는 데 도움이 되었다고 하네요. 우선 독일로 이제 파독 동포로 가신 저희 부모님은 늘 한국인이라는 정체성을 갖고 계셨습니다. 저희가 2세로서 독일에서 태어났어도 한국 사람, 한국 피, 그리고 한국 언어, 심지어 한국 시민권을 포기하지 않는 그런 선택을 했었고요. 그거는 모든 우리 가족이 아직까지도 지키고 있습니다. 내가 한국 피를 갖고 있고 한국의 모든 저희 조상들이 살았고 또 내가 아무리 외국에서 오래 살았어도 기본적으로 갖고 있는 가치감이라든지 그런 것이 한국인이고 그걸 자부심을 가질 수가 있고 앞으로 그걸 위해서 더 노력을 해야 된다는 정도의 큰 변화가 있었습니다. 해외 이주 역사 160여 년. 2021년 현재 다양한 곳에 다양한 이유로 사는 재외동포는 180개국에 750만 명이라고 합니다. 많은 재외동포들이 자신과 거주국 사이에서 느끼는 이질감으로 인한 정체성 혼란을 겪는다고 하는데요. 재외동포 재단에서는 매년 한민족의 정체성 확립을 위해 사회와 역사, 문화를 배우는 모공연수를 진행하기도 했습니다. 올해는 이런 청소년들을 위해 처음으로 온라인 공모전을 진행한다고 해요. 세계 한인문화대회 더 위대한 도전!
K-POP, K-드라마, K-무비 등 세계로 나아가는 한국 문화에 맞춘 온라인 공모전이에요. 에세이, 영상, 퍼포먼스 중 자신 있는 분야로 지원하면 됩니다. 이런 교류를 통해 나와 같은 친구들을 만나 다양성, 정체성에 대한 생각을 확립하고 세계 한인으로서 나아갈 방향성도 생각해 볼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될 것 같아요. 이 공모전의 최종 수상자들에게는 총 4,600만 원 정도의 상금도 주어진다고 합니다. 8월 11일까지 접수가 진행이라니까 서둘러야겠네요. 타국에서도 한국인의 뿌리를 잊지 않고 정체성을 이어나가던 이들처럼 많은 재외 동포들이 자긍심을 가지고 세계 한인으로서 활약할 수 있으면 좋겠네요. 또한 한국 밖에 거주하는 한인의 정체성 확립을 위한 다양한 글로벌 플랫폼 구축과 함께 우리의 지속적인 관심도 필요할 것 같습니다.